시원한 바다가 펼쳐진 강원도 강릉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 팬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여기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왜 순대도 지역마다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강릉에서는 돈가스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딱 맞는 돈가스를 먹으러 왔어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의 슈퍼스타가 팬들의 환호 속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감사합니다. 채소랑 같이? 어라? 그런데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좀 평범해 보이는 듯한데요. 더 마시쇼의 무대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보기엔 야채밖에 없는 그냥 야채 돈가스 아니에요? 피디님!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럼 지금 하신 말 취소하셔야 되실 거예요. 혼났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는 이곳 돈가스의 특별한 매력. 형형색색의 채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평범한 돈가스 같이 보이는데요. 매콤한 빙수랑 돈가스를 같이 먹는 기분이에요. 돈가스랑 물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회 국물이랑. 네? 네? 물회요? 네? 와, 그러더니 여기저기 가게 내부에서 그릇째 들이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 색깔이 완전 물회네요. 우리 돈가스 먹는 거 아니에요? 한 입만 맛봐도 심쿵하게 만들어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들어는 봤나? 시원한 물회 돈가스. 진짜네. 주인장의 아낌없는 손놀림에 그릇 속의 다양한 식재료가 하나가 되어 예술 작품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매콤 새콤 입맛 돋우는 물회 육수와 두툼한 돈가스의 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야, 조합 운명적인 만남에 시선이 자동으로 고정. 비주얼에 반하고 맛에 반해 정신없이 맛보는 손님들. 부드럽게도 먹는 게 과자를 뭐 커피에 찍어 먹는 되게 다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회가 좀 새콤하니까 느끼한 것도 먹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살얼음이 동동 띄어져 있잖아요. 돈가스랑 같이 먹으면 그 식감이 제대로 느껴져요. 그렇죠. 요게 빠지면 섭하죠. 우리 팬들의 입을 바쁘게 만들어준다는 이 소면은 돈가스와 곁들여서 호로록 먹으면 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재료가 안에 들어온 게 되게 많아서 그런지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되게 보물찾기 하면서 먹게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난 새로 못 먹는데도 좋네. 제 마음속에 별 다섯 개가 됐어요. 강릉 오시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안 드셨어야지? 네. 왜 오셨어?